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우리 일생에 한두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었는데 우리의 삶을 아주 무너지게 하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예컨대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잘 하였는데 연쇄 부도를 맞아 회사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20년을 하루같이 다니던 회사, 여기서 정년을 맞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회사를 나가야 합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일생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제 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였을 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 깨어질 지경에 이르자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또 한 사람 어떤 성도님은 사업에 실패하고 채권자에게 시달릴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혁명으로 체제가 전복되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가 바로 전 세계에 닥친 위기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분들, 살 길이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외부의 변동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연쇄부도, 구조조정, 불의의 사고 등은 모두 나의 잘못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에게도 일생 일대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당시 초강대국이던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서방 원정길에 나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마저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 위기는 히스기야나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이 모든 충성된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충성스런 일을 한 후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식과 맞지 않지요. 권선징악, 사필귀정,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좋은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하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에게는 위기가 닥치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신앙이 판가름 납니다. 이제껏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남은 삶을 갉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혹은 각자 도생, 자기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에라 모르겠다,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이 복주셨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던 것인지가 판명됩니다. 어쩌면 위기의 때를 훌륭하게 넘기기 위하여 지금까지 신앙을 갈고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삶 동안 위기의 때를 만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벼랑 끝으로 몰리는 때가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의 때 제 신앙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제 힘과 의지는 약하오니 넘어지려 할 순간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